트램에서 학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. 이들이 향한 곳은 눈 덮인 숲속. 숲 해설사가 나무들마다 이름과 식생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. 일반 숲이 아니라 주제별로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놓은 수목원이다 보니 그야말로 야외 나무 교실입니다. 가지 있죠. 그 가지. 가지 자체가 여기 하나에서 한 개 옹해에서 다음 단계를 넣어보려면 몇 년 걸리죠? 1년. 1년이죠. 실내에선 다육이를 갖고 액자를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. 중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아저씨 아주머니까지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. 바로 옆 강의실에선 초등학생들이 북미 인디언들이 악기와 악몽을 쫓기 위해 만들었던 장식물인 드림캐처를 만들고 있습니다. 원래 새 깃털로 만들어야 하지만 여기선 솔방울이나 씨앗처럼 숲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 만듭니다. 아 근데 태극 문양은 우리 나라 그 문양이니까 그걸로 최대한 악몽이나 그런 걸 잡아주려고 만들었어요. 오는 16일엔 1박 2일 일정으로 저자와의 만남의 행사인 북스테이를 합니다. 북스테이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. 수목원 안에는 정말 많은 환경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. 백두대간 수목원의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달 그날의 주제에 맞게 진행됩니다. TBC 양병훈입니다.